자, 여러분들, 수능 독서 지문 중에 입문지문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도도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지문은 달라졌습니다. 두 개의 제시문을 연관성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느냐를 묻고 있죠. 자, 다시 말하지만 독서 공부 방법은 하나하나의 뜻풀이, 문장 뜻풀이에 집착하면 전체, 지금처럼 두 개의 관계를 볼수 없기 때문에 탈락되는 거고요. 또, 이 각각이 나온 것들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자료를 보면 또다시 이게 나오겠습니까? 내용은 안 나옵니다.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서 영역을 공부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입문지문을 공부하는 방법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그두 개의 제시문 속에서 각각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입문지문 독서 방법은 비교로 읽는 건데, 비교로 읽는다는 말은 논리는 바로 뭐냐면, 자, 이들은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차이점이 있다. 근데 그 차이점 조차도 범주가 동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아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공통은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다. 근데 청나라 인식에서도 중화관념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라는 범주에서 차이. 반영이 됐다, 청나라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또, 청나라의 그러면 사상과 조선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각자 달리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범주 속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범주 속에서. 비교, 차이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독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글쓰기 논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글쓰기 논리란 첫 문장을 보면 첫 문장의 핵심 단어가 뒷문장이 뭐가 나올지 범위를 결정을 하고, 확장시켜 보면 첫 단락의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단락의 내용의 범위랑 글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게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시문과 달리 더 심하게 입문지문은, 그러면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은 둘다 공통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를 읽고 나면 나도 어떤 구조로 나오겠네라고 벌써 예측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각각 비교 범주에서 대응되는 것을 찾으면서 읽어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법도, 과학기술도 어떻게 글쓰기 논리로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보여드릴 겁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글쓰기 논리를 익히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독서 영역은, 제가 앞에 문학 테스트를 봤다면은 문학 이퀄 비문학, 보기라는 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읽느냐, 그리고 선택지를 보기와 관련성을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느냐, 선택지 끼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느냐. 자, 논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논리란 두개 이상의 관계를 묶였을 때 얘네들은 공통의 범주를 묶인다. 그러면 하나의 제시문을 가지고 벌써 나라는 얘는 공통의 얘기를 하고 있겠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공통의 범위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통이더라도 차이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이에 해당되는 건 상대적이다. 얘가 주관적이라면 중국 중화사상을 바라보는 관점, 얘가 주관적이라면 얘는 객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가 개인에 주목한다면 얘는 사회에 주목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한 글읽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뜻풀이에 집착하고, 뜻풀이가 자세할수록 좋다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은 혼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죽이고 있는 나쁜 수업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고, 지식을 주는 건더 나쁜 수업인데, 그걸 맹신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똑같은 지식 나오지 않고, 한번 나왔던 질문에 똑같은 내용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이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동일한 질문은 없었고, 어떤 사설 문제를 풀어도 동일한 질문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지식,
뜻풀이를 자세히 했을 때 그 지문의 내용은 이해했지만 새로 낯선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거를 명심하고 이제 읽기 논리를 익혀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식을 탐구하거나 내용을 받아 적거나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논리라는 말로 흉내를 내고 있는데 문장 뜻풀이 하나하나에 대한 논리가 아니고 전체 글이 전개되는 논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80분 안에 45문제를 모두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1순위는 여러분이 반드시 독서 영역 읽기를 잡아내면 여러분이 독서뿐만 아니라 문학 복 읽어내는 방법, 화작도 역시 읽어내겠죠. 화작 지문 있죠. 읽어내는 능력, 문법도 요즘은 암기가 아니죠. 복이 있죠.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키워짐으로써 국어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읽기 능력은 연습하지 않은 채 지식으로, 문학은 내용 암기로, 문법 내용 암기로 하니까 지금 올해 1등급 컷이 87, 80, 70이 되는 거예요. 시간 내 절대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90%는 아예 시간 내 두 지문을 못 읽는다는 거고 1등급조차도 한 지문을 아예 읽지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공법 뭐라고 제가 캐스트에서 말했죠? 읽기 능력, 그것이 바로 독서 영역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철학책 8권을 쓴 작가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설명하고 체이노의 철학책 글쓰기 논리가 있는데 약 3,000페이지를 썼는데 그 논리는 제가 제 지식을 쓴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글쓰기 논리는 문장이 글을 쓴다예요. 앞문장이 결정됐으면 뒷문장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문장에서 주어진 범주, 예를 든다면은 앞문장이 자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시간의 속도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공간의 상대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시간의 속도라고 말했으면 뒤에 문장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읽는 거는 빠르다, 느리다만 찾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 봤더니 뭐 질량이 나온다? 그럼 살짝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나왔다면 이게 올바른 글이 되려면 질량을 읽으면서도 이거 안 중요해. 조금이라도 가연성이 있다면 질량과 그건 속도와 무슨 상관이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고 결론은 속도를 찾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올해 수능 다시 말한다면 서론을 보면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어떻게 글이 전개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서론을 보고 뭐가 전개될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했다. 아, 여기까지는 뭔가 모르겠어. 북학파들이 북학론을 냈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어허. 그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청에 다녀왔을 때 이 기록한 게 북학론인데 북학론이 자신들의 관심의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있구나. 그럼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다르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들에게는 동아시아 문명의 척도로 여겨졌던 중화의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왔어. 그럼 이게 북학론이 나오는데 북학론은 다르게 나왔다. 어떻게 다르게 나왔냐면 중화 사상이 청나라 현실에 어떻게 반영됐냐에 따라서 X에 반영됐는가 Y에 반영됐는가. 그러면 오로지 여러분 앞으로 읽을 때 뭐만 읽어? 아, 중화사상이 청에게 반영된 요 부분만 어떻게라는 X, 어떻게라는 Y만 찾으면 상대적인 것만 찾으면 이 글은 다 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재가와 이덕무가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박재가라고 한다면 얘가 이덕무라고 한다면 이제 머릿속에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단락에서 천천히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다 읽진 않지만 바로 빠르게 해볼게요. 자, 박재가 당연히 먼저 나오죠. 논리 순서상. 청의 현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 중화가 어떻게 됐느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해야 될 가치 기준이었다. 매 단락의 첫 문장은
다시 이것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계속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가 쓴 북학에 묘사된 청년 현실이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추상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 청년 현실 이제 나오네. 청나라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전. 아, 손상 없이 보전이네요. 그럼 됐네요. 그러면 얘는 손상 없이 보전이 된 것이고 얘는 보존되지 않았다고 말하겠네요. 오케이, 다 끝났네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존되는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다.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 우리 앞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이거 비교구문 하면 꼭 봐야 돼요.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아, 청나라의 중화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이 중화 사상을 조선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죠. 그럼 여기는 아니다. 조선은 독자적으로 가자. 여기에 보존된 청나라의 중화 사상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 독자적. 여기 독자가 있었잖아. 너무 쉬운 거죠. 벌써 다 읽었어요, 뒤에 거.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고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의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하는 100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청에 대한 의리 문제는 없애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청문물 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작들과 달리 이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한. 그럼 다 때려치고 또 한 가지 범주가 자, 의리는 버려라. 명나라에 대한, 그럼 여긴 뭐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라. 이렇게 됐죠. 정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쓴 게 아닌데, 그렇게 안 쓰면 이 글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볼게요. 자, 이덕무는, 이제 이덕무 나올 차례죠. 청의 현실, 똑같은 범주가 청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객관적 태도로 했다는 건 얘는 주관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쭉 이랬더니, 이렇게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해 넘어가죠.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삶, 이용생, 그러면 물질적인 이익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공통이, 알아둬야 돼. 차이점 중에서도 공통은 이익인 거예요.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리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인 차이 그리고 양쪽 모두의 가치, 이거 확 눈에 들어와요. 각자의 독자적인 것. 근데 글을 잘 못 썼죠. 원래 순서대로라면 이게 반영되는지부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독자인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리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살짝 글을 못 썼습니다. 수능인데도 이렇게 논리가 살짝 삐끗삐끗합니다. 자, 명심하세요. 논리 알면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자,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대에 맞게 살아 계속 무슨 데 독자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이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것을 보고 비터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한다. 그럼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의리를 중시한다가 나왔죠. 그러면 논리상 이게 뭘까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했다라는 말은 뭐? 지금 중화 사상이 보존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한다면 원래의 명나라의 그 모습들이 명나라의 사상이 계승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잘 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먼저 이거를 먼저 쓰고 변했다. 그래서 중화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사상이 없으니 우린 조선은 조선대로 가자 독자적으로. 그랬을 때 그렇지만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의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논리구조. 내용은 다 나왔지만 이렇게 약간 수능이 논리적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내용이 다 나왔고 이런 것들이 곧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독서라는 건 저렇게 읽으면 굉장히 쉽네. 봐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기준, 앞달락, 첫 문장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면서 거기에 맞는 걸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글 읽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글쓰기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이 유일하게 대한민국 유일하게 바로 철학책을 쓰는 작가인 이 최인호 강의를 통해서 한번 그런 힘을 한번 얻어본다면
5등급 이하도 6등급도 바로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글읽기, 그 힘에서 국어, 영어, 탐구, 논술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 겁니다. 뭐 수능 모든 과목은 암기가 아니고 바로 글, 문장, 조건 간의 논리 관계를 보는 거고, 그것을 읽어내는 힘은 글쓰기 논리로 읽어내는 힘이라는 거 명심하고,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보는 친구들은 5등급 이하여도 본인들도 1등급으로 가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꿈의 대학을 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글읽기 힘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